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내직 세팅을 하실 거예요.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십니다. 친수성 곱슬에다가 모발의 기장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는 버진이시고요. 나머지는 데미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OC를 가지고 매직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발은 저는 여기 보시면 피카에 C1이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냥 가볍게 터치하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듯이 하시고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자연 방치로 20분만 볼 거예요. 20분만 보고 또 한번 연화됐는지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10분 경과했거든요. 한 상태에서 네, 연화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만 더 있다가 제가 샤프하고 나올 거예요. 나오고 나서 매직 세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20분 지났거든요. 20분 지나서 제가 행구로 가야 되는데 연화가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보세요. 수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세팅 매직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디지털로 해서 잭을 다 풀러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원장님들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원하신다면, 자, 보시면 요 로또 있죠. 여기에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이렇게 겹치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겹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카에 연예인 덮개 있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5초씩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찝어주시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으시고 파마 종이 세 장을 덮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5초씩만 찝어주시면 아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죠? 네, 이렇게 예쁜 컬이 더 많이 탄력있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매직 세팅을 다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중압 인기 많이 나죠?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고 밖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예, 되게 건강하면서 맑죠? 예, OC를 해서 이렇게 피카에 있는 우리 덮개 아이롱으로 해서 이렇게 콜라보를 했는데 굉장히 맑게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